안녕하십니까, 엄선입니다. 여러분, 길 옆에 산지 훼손한 거 보십시오. 와, 진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산에 길 만든다고, 또 길 넓힌다고 자기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산지 훼손. 결국은 이 사단 났죠. 이 꼴 보십시오. 아래쪽을, 경사면을 너무 많이 깎아 놓으니까 흙이 바람에 비에 쓸릴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 이 큰 나무가 뿌리가 드러나니 뭐 당연히 넘어가겠죠, 바람에. 물론 이 나무는 지금 죽은 나무입니다. 살아 있었다 해도 넘어갔을 겁니다. 왜? 잎이 많았으니 바람을 더 탔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벗면 보십시오. 얼마나 깎아 들어갔으면 뿌리 노출로 넘어갔죠. 자, 이제 곧 넘어갈 나무들입니다. 이야, 올라오는 길에 보면 그 도로 옆에 있는 나무들, 자기 나무 아닌 것까지도 그냥 룰루랄라. 이야,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. 그냥 동네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녔네요. 동네 산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. 자, 국내 유일한 폐기물, 폐기물 사방댐. 저기 지금 축대를, 댐 앞에 대 축대 폐기물로 다 쌓았죠. 아유, 산불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답니다. 산불이 나면은 이제 아유, 말이 안 나옵니다. 자, 산지 훼손. 여러분들 올라가면서 심각합니다. 쭉 길 가보십시오. 저기 마지막 코너 도는 쪽에 가면 그냥 산 거의 뭐 일부를 드러냈습니다. 아유, 진짜. 자,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우리가 이마 받아보면은 사실 뭐 길가 조금 넓힌다고 이렇게 깎을 수 있습니다.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깎을 수가 있는데, 아, 자, 저기 위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. 같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